신선입니다. 오늘은 이제 내일이 주말인데 오늘은 뭘 하려고 그러냐. 오늘은 술을 담을 겁니다. 술을 담을 건데 지금 오늘 봄에 캐온 것들 보니까 황절이 졌어요. 냉장고에서 황절. 지금 이렇게 열 먹으면서 황절이 돼요. 참수를 담는 보셨죠? 짜잔! 황절삼. 황절삼은 아니고요. 이제 삼은 이제 보고 작업을 해서 통 안에서 열이 먹어서 그래요. 통 안에서 열이 먹었고, 이거 삼들은, 자, 보시면 이게 노랗게 입이 졌어요. 그래도 이파리가 노랗게 져도 이렇게 그 뭐야 저 툭 쳐져서 지질 않고 이렇게 그 형태를 다 갖고 있습니다. 노란 황절삼. 오늘 이거 담금할 거예요. 담금 오늘 목표가 지금 한 150병 정도? 150병 정도 담금할 거고 이거 150개 정도 담글 거고 지금 일단은 오늘 저는 다 세척을 할 거예요. 요거는 올해 저 만 8년근 8년근삼입니다. 8년근삼이고요. 세척을 해서 담글 거예요. 지금 일반적으로 세척으로 이걸 사고 세척을 어떻게 하냐면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유. 일반적으로 사고 세척을 할 때 굳이 이걸 막 빡빡 안 닦아요. 그래서 이것만 해줘서 거의 이제 잔 흙이나 이런 건 다 떨어집니다. 세척. 저번에 깨끗하게 됐어. 요거를
다 세척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. 오늘 할 거는 대략 한 100병 정도만 담을 거예요. 오늘 100병 정도 담을 거고, 지금 한번에 많은 양을 못 시켜요, 우리 사람한테. 이제 이렇게만 시켜도 3이 흙만 일단 다 떨구면 되니까 굳이 다시 씻긴 해야 되겠네. 이거 이파가 접었네.
이렇게.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연기 좀 되는 거지.